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지만 대구의 낮 기온이 34.6도까지 그리고 의성은 37.8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야간 공연장으로 몰리면서 오늘 막을 내리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에는 사흘 동안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포도송이가 강한 햇살을 맞으면서 조금씩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추석상의 단골 메뉴 대추는 가지에 매달린 채 한 알 한 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도 상당수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 기온 역시 대구가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자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야외 공연장에는 밤늦게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40만 명 정도로 지난 1회 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운데 나오니까 바람, 지금 밤바람도 좋고 노래도 좋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는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단과 김광석길, 수성못에서 공연을 했지만 올해는 동성로와 서문야시장까지 공연 장소를 다섯 곳으로 늘렸습니다. 음악이 있어 시원한 도시로 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여름의 이미지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포크 음악의 원조 김세환과 윤형주, 지난해 포크 콘테스트 대상을 받은 새자전거 등 다양한 포크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 들어 폭염에 따른 경북도내 열사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고온 현상을 보인 5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동한 열사병 환자는 모두 28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환자 발생 시간대는 12시에서 오후 3시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시에서 6시가 9명으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10명, 70대 이상 9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70% 가까이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농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18일에 시작해 7월 16일에 끝나 장마 기간은 29일로 평년 32일보다 3일이 짧았습니다. 장마 기간 강수량 역시 279.5mm로 평년 수준인 294.5mm보다 적었으며 비가 내린 강수일수도 13.7일로 평년보다 2.7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이번 폭염이 당분간 더 이어지겠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더 오르는 날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더 걱정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돌봐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방학교실이 마련돼 교육과 돌봄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조를 정하고 공도 주고받는 등 다양한 운동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교실, 연극반에서는 서로 몸을 맞대며 기초적인 몸짓 연습을 합니다. 좀 더 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탈 종이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요 심심하고요. TV만 보게 돼서요. 눈이 나빠져서요. 연극도 하고요. 성냥비도 만들어봤고요. 연극을 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말을 계속하고 협동을 계속하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수업은 모두 외부 강사가 투입돼 정규 교과 과정과 구별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소통의 부재 같은 것도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한부문화 조손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대구 남부 지역에서만 1,300여 명의 학생들이 49개 초중학교에서 2주짜리 방학 교실에 참여하며 급식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 계층의 아이들을 돌봄도 하고 그리고 결식 방지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작된 방학 교실이 교육과 보육의 역할을 함께 해내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대구 동구 도동의 측백나무 숲인데요. 엠벤 회원 김석동님은 측백 수림에 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측백 수림은 천년 세월을 암벽에서 자라면서도 향기와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아 무시인과 문장가들이 으뜸이라 칭송받았다고 하는데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자랑스러운 도동 측백 수림을 보면서 무더위를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화면 속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목소리가 아닌 몸짓으로 세상을 전하는 수화통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수화로 뉴스를 전하고 있는 엠벤 회원이자 수화통역사 황민정님을 만나 수화통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려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숙련된 수화통역사지만 이 뉴스 통역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MBC에서 뉴스를 통역한 지는 한 지금 8년 정도 됩니다. 8년 정도 되고 네, 뉴스가 굉장히 이렇게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속도 굉장히 빠르 속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인터뷰 장면에서 이렇게 사투리를 지역 말씀을 쓰시는 분들이 잘 못 들어 제가 못 들어서 통역을 잘못해서 실수한 적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혹시 수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대구 농아인 협회나 복지관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농아인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끊이지 않는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 복잡한 요금 체계 탓에 모르고 더 낸 전기요금을 돌려받기 위한 주민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곳이 바로 우리 지역 대구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번 주는 폭염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폭염보다 더 두려운 열대야가 떠오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대구가 무려 39.4도까지 올랐던 1994년의 여름 폭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구 사람이라면 웬만한 더위는 덥지도 않을 거라는 편견 등 무더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추린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5년 전보다 사무 종사자는 많이 늘고 농림어업 숙련 노동자는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구의 사무 종사자는 5년 전보다 22.3% 늘고 관리자, 전문가 등은 10.3% 늘었지만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7.4% 줄고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는 0.4%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도 사무 종사자는 5년 전보다 33.3% 늘고 관리자, 전문가는 18.2% 늘었지만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20.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가 2016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국비 5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공대는 ICT 융복합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연구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호공대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오징어와 한치, 장어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특산품인 오징어는 단백질 함유량이 많고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성인병을 억제하고 장어는 고단백으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의 수산물은 8월 한 달 동안 수협과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1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과 주변 기호식품 조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